무할 이후 40일. 부활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40일 동안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0일 동안에 제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나라 이럴 때 세상 나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가 대한민국 하면 한 나라 세상 나라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반대로 사단의 나라에 대해 사단의 왕국. 자, 나라 할 때는 공통적으로 뭐가 나라가 구성되면 반드시 통치자가 있어요. 이 통치자에게 주권이 위임되거나 또 주권을 갖고 자, 그러면 통치받는 국민이잖아요. 백성. 그리고 통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의 조건. 자, 우리 세상 나라,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께 우리 국민이 뽑아가지고 통치권 위임. 그 대통령은 막강한 통치권을 가지고 그 행사하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럼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그 미치는 영역이, 그렇죠? 영토에 있다. 용공과 영토, 영예를 통해서. 그처럼, 나라,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복음 도표입니다. 그렇죠? 복음 도표는 성경 138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 또 하나님에 가까웠으니까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다닐 때 나라에 임하옵시오 기도해. 막 염려하고 막 먹는 거 걱정할 때 예수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희 더하시라.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병을 고치면서 그걸 시비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막 이래 말씀해.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여기 하나님 성경은 여기 하늘 위이다 만물 위이다 여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신분을 시켜요 사회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보좌에 계신 24장로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셨어요. 내 생물, 모든 만물의 대표인 내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봐.
그 보좌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은 시공간이 제한받고,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유한합니다. 시간도 제한받고. 여기에 만물과 인간의 존재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면 사람을 창조해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 통치한 세상인데 이 세상을 인간이 통치하고, 그렇죠? 통치권을 위임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은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인간 만물의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 인간은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은 청지기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그 관계에 따른 인간은 인간과 하나님과 서로가 뭐 해야 될 의무가라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통치자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자, 주인 대신 하나님께 섬겨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뭐 해집니까? 하나님 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부분. 자, 인간은 무한하고 영원하지 못하네요. 그렇죠? 인간은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인간은 결국 이 내재된 세상 속에서 유한한 가지고 살다가 그게 일시적인 시간이 다 되면 죽어요. 호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초월한 축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관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걸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다 보니까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선택을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모든 걸 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반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세상이 이해되잖아요. 이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어떻게 성취해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원리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불신자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창조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됐다. 타락된 세상. 자, 성경은 이 세상이 타락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온 땅도 캄캄한 마음을 가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인데 이게 뭐예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사단의 밖에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 밖에. 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임금이 사단이고 세상 신이 사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죄와 사망을 통치한, 죄를 지닌 마귀에 속한다고, 사망 세력을 사단이 치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사단의 노예가 종되었다. 너희 앞이 마귀다. 세상 풍조 공중을 따라가야 돼. 이 사단이 세상을 죄와 사망을 통치한데요. 인간이 12가지 문제로 딱 사단에 잡혀요. 그 사단의 함정 빠지고 사단의 틀이 문화 속에 작신.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요. 6가지 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이해해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나라가 믿는다고. 그거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걸 40일 동안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리고 뭐 이것도 모르고 막 그냥 막 교회 막 열심히 뭐 잘 살라고 하고 뭐 이런 식 하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가 진짜 세상이 뭐, 하나님 창조하시고 어떻게 세상이 통치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세상을 잘 살면 된다.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함정 받을 때요. 나 중심, 그렇죠? 물질 육신 중심, 세상 성공, 그래라고 받아요.
그럼 그건 사로잡은 거야. 이래 함정에 빠뜨려버린 거야. 그건 뭡니까? 무난한 틀로 딱 묶어가지고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부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건세자들. 그렇지 않아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전부 세상을 통치하는 게.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좀 특별히 알 수 있어요. 자, 큰 용이 내쫓겠다. 큰 용,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바다의 짐승을 말합니다. 바다 짐승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다가 사단이 자기 권세를 위임한, 그렇죠? 이래 막 굉장히 능력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세상을 막 통치하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사단의 짐승을 성기라고 계속 부추긴 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 뭐예요? 거짓 선자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딱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로마가 도미티아누 상계가 통치하됩니다. 그때 기독교를 박살내대요. 그 기독교는 자꾸 그 왕이 왕 황제가 왕이다. 황제가 하나님 신이다. 그렇죠? 황제를 주라 하니까 기독교 합니까? 안 하니까 전부 기독교밖에. 사도관이 보험전에서 잡혀가지고 저 밤모섬에 유배를 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로마 황제 적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단이 황제를 주라고 만들어야죠. 막 한 개 생기면 그걸 붙이기는 모든 그러니까 이런 이단 종교들이, 그죠? 막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여러분 나라, 세상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 나라가 완전히 사단이 통치하는데 사단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적그리스도 세통에서 딱 세상 나 거기 지지하고 따라가도록 하는 거기서 이제 그럼 여러분이 가봐보면요 지금 뭐 막 지금 이 나라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음 없는 모든 교회 종교들은 전부 이런 저 이런 지도자들 다 지도자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해야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이 말을 알아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회복한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세상이 사단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고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 임하옵시고 기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나라의 통치권이 그리스도께 위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알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 회복. 자,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 부활 복음.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부 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나타나셨다. 자,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도 그 죽은 자는 이미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육신이가 태어날 때는 너 앞이 막이 있어요. 그렇죠? 아담 안에 태어난 인간은 전부 12가지입니다. 사단에 잡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까지 부모로 태어날 때는 전부 창세 3장에 사단에 아담 안에 속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나느냐 말이에요. 그 말은 못하든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그렇죠? 그게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거듭나는 건데 그게 뭔 말입니까? 영생을 얻어서 그렇잖아요. 새 생명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뭐야 마귀 나라 속에 사단이 통찰해. 그렇죠? 거기서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으니까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생명 가진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늘, 땅, 위, 아래, 만물 위, 만물 안, 이 두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초월한, 여기는 무한하고 영원한 이 세계를 봐라. 자, 이 땅은 그 차단에 내재되고 요한하고 이슈적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그 차단에 아까 요 영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생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 자,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골로새 3장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다. 그렇죠? 이게 실체, 현상의 실체예요. 실존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실체는 실체는 여기. 그렇죠? 그래 여기. 그런데 우리가 육신과 사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 아직은 뭡니까? 지상의 이 천상의 이것이 모형으로 사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이해 안 되면 뭘 전부 다 삶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실체에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이 세상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영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하는 나라 임한 거고 우리 진짜 7천은 여기 있는 거. 단지 육신 때문에 이 모형으로 이 사는 것도 그것도 하는 지상이 이 모형으로 산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관계가 나와. 자, 그래서 칭의란 말은 의롭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죄 용서받았다. 그렇죠? 재판장이 죄 없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칭의, 의롭다함.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죄 용서 오면 얘기하다 봐. 왜냐면 은약 관계를 모를까요? 관계 회복까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회복이 돼야 돼요. 철저히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노릇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를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자,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여기 있고요. 아직 육신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우리가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형으로. 왜? 육신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이미 얻었으니까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이미 얻었으니까 이 땅에. 그렇죠. 그걸 보고 영생의 삶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사느냐. 이미 영생을 가지고 이 땅, 여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자, 아직 육신 때는 못 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 보면 우리가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 그렇죠.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적지 않는 몸으로. 그렇죠.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소망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58절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 왜? 이거 확실하니까. 소망이 확실하니까. 왜? 이미 이 땅에 누르다 보니까 맛을 보고 있으니까 가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소속이 뭐냐면 맞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여기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좌가 뭐 됩니까?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배경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와, 그렇죠? 그 권능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생긴 성령의 사람이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계속 구원 역사에 이르고, 그렇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증인되게 하셨어요. 자, 이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권세도 응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단을 결박하시고 이 지옥의 변성을 빨리나게 그걸 물리뜨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줘가지고 우리의 영력, 지력, 체력,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많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유목사님은 요것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럼 이 땅에 우리 눈에 대해 하나님 나라 얘기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은 왜 자꾸 그래서 일삼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지금 저 인도네시아의 신학자들이 제게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전하냐면 이분들이 이걸 듣고 나니까 아 맞다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성경 맞다. 이게 전체 성경의 흐름이 아니냐. 이게 아니냐. 복음 맞긴 한데 맞다 그럴까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한 나라가 있다 회복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바울이 말한 겁니다.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살아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 믿음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는 믿음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왜요? 승천, 재림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걸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 죽고 나는 새 사람이다. 그렇죠? 그걸 믿어요. 나는 새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그렇잖아요. 주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요. 나의 주인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승천신앙.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받는 삶.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주권에 내가 순종하는 삶. 그게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권이 바뀌는 삶.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말에 그냥 뭐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 뭡니까?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완성할 것인데. 그렇죠? 이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야. 왜? 하나님 나라가 완성 회복될 때 다 완성돼도 들이마셔서 완성하지만 계속 하나님 나라 회복 시간을 일을 주님하고 계신데 거기 우리의 미션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회복 위해서 하나님 우리 먼저 주신 미션이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그 찾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 능력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약속 붙잡고 우리가 그 기도한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그거 딱 보고 맞다. 이 삼칠 나라 다민족을 통해 이 삼칠 나라 한 거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 삼칠 나라 다 가고 다 하겠어요. 그런데 와 있는 다민족 오늘 한 거. 자, 그러니까 저 우리 뭐 라이베리아 친구야 또 금방 나오잖아요. 아, 저 한 명이 진짜 하나님 보는 사람 맞다면. 우리가 지금 한 명 훈련실 보내버리면 한나라 문이 열려버려. 그렇죠? 문 열리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면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서 진짜 훈련받고 전도사는 와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중요한 사람 만나지면 데려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될 이유를 보고 만드는 훈련시키는 이렇게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나라마다 난 그러다 보니까 아, 이삼십 성전도 나오더라고. 맞다. 이거 하는 성전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도 하고 우리 후손에게 남기는 거 가야 된다. 왜 그게 지속되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도 말씀하셨다 할 때 이런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 나라가. 뭐 죽으면 가는 나라 그거 뭐 다 천당간다 하는데 그 말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게 그리 중요한지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사단은 오로지 뭡니까? 여기 위에 거 모르게 만들어. 영적으로 영안을 어떻게 만들어보고 그렇죠? 땅밖에 모르면 이래 오직 칠상인데 뭐 허상만 쳐보사기로 그렇죠? 이래 하나님께서 절대 다 가지 못하면 분열시켜. 집착, 집중하다. 완전히 정신문제, 영지문제. 그렇죠? 이래 세상을 완전히 살려 멸망을 뭐.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뭘 위해 살 건지. 그렇잖아요. 허상을 자꾸 살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거예요. 창세 1장에 보면 이미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데 흑암 혼동 공원은 사단이 이미 그런 걸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을 유혹할 때도 분명히 뭡니까? 흑암 혼동 공원으로 살려고. 지금도 창세기 3장은 계속 그걸로 인간을 살려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세 가지 물을 뜬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아야 우리가 영안이에요. 영적 세계. 그래서 붙잡아야 우리가 실제로 실상이 보여요. 아, 영적 세계가 이 와닿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붙잡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짜 집중될 수 있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항상 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사고 와버리면 전부 다 창세 3장에 바뀌어. 영적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 안 가요. 하는 게 안 가요. 문제에 빠질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아버려. 자, 제가 도표를 항상 하락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있다 보니까요. 항상 이거는 이렇게 이걸 매수으로 자각이 분이 안 내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늘 그게 각인분이 안 되니까 각인분을 제가 자꾸 뭡니까 나 역시 물질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더라고. 사건만 그러더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각인시켜 바꿔야 되는 거야. 그 21가지 유모사님 얘기할 때는 각인분을 제일 바꿔야 된다. 138으로 각인분을 바꿔야 각인분이 바뀔 만큼 계속 여러분이 해서 잡아요. 40일 동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름 말씀하실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보죠. 아, 우리가 보험 도표 제가 만들어 놨는데 막 여러 가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꼭 고개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속 웍사하면서 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각이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요. 모든 상을 볼 때마다요. 지금도 아직까지 이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크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구원 보험전에서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나의 주리라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명 한 명 시작돼가지고 그게 문화가 되면 그렇잖아. 그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통치하면 안다는데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 왜 사단을 딱 가다버려요. 그렇죠. 모든 뭔가 죄 이런 장 없애버려요. 죽음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히 하나님 통치하고 그 하나님을 통치받는 이런 완전한 관계. 그걸 여러분 요한계시 보시면 나와 이제 예, 그 회복의 항아에 지금 마지막 때 말세 사단은요 발악하는 거예요. 왜? 이래서 자기가 완전히 기억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어쨌든 막 복음 완전 막으라. 그래서. 예,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 뭐 유토피아 그 거짓말입니다. 지앙들 재난 그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반란도 나고 핍박도 나고 또는 순교도 하죠. 그러나 결국 복음은 승리하게. 왜냐 하나님 나라가 결국 완전히 하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잡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럴수록 더 은약적.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세계복음이에요. 그쪽으로 우리 모든 사람 맞춰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보호당 지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다 없을 뿐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이거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더 복음 확산되죠. 문명이 이 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보니까 못 가니까 우리가 화산 가지고요. 다 포로 대화하고 그러면 가능하대요. 왜? 지금 그렇게 뭐 발달돼서 그거 가지고 하루에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포럼도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복음 전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누리고 이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미션을 찾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이미 받아서 우리가 이 확신 속에서 어떤 일을 사건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데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 우리가 그걸 위하여 사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정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이고 우리가 또 하여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모든 권세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빛알루티 한빛병원 하나님 끝까지 세계보에서 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 멤버들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